안녕하세요. 절박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하여 특정 시트에서 값을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작업이라는 시트와 회사명으로 된 4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 형태는 모두 동일하고 회사별 데이터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려고 하는 작업은 첫 번째, 작업 시트 A1셀에 회사명을 선택하는 목록 버튼을 만들어서 A사에서 D사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회사명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회사 시트에서 영업이익, 매출액, 유동자산, 유동부채 등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회사명을 선택하는 목록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 시트 A1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합니다. 제한 대상 목록으로 선택하고 원본 입력창에 회사명을 쉼표로 구분하여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A1셀에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성검사 목록을 설정할 때 원본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전 강좌 데이터 유성검사 강좌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제 회사명을 선택할 때마다 값이 바뀌도록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B2셀을 선택하고 equal을 입력한 다음 여기 가져오려고 하는 값은 현재 A4가 선택됐다면 A4 시트에 있는 B2셀의 값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4 시트를 선택하고 해당 시트의 B2셀을 참조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현재 A4에 있는 영업이익 30을 가져왔습니다. 수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B2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확인할 수도 있고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식은 A4 느낌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A4 느낌표가 A4 시트에 라는 뜻입니다. A4 시트에 있는 B2셀의 값을 가져와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실제 수식에서 여기 A4라고 실제 회사명이 표시된다면 목록과 무관하게 목록에서 B4를 선택하더라도 여기는 여전히 A4의 B2셀의 영업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4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A1셀에서 변경되는 회사명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A4 대신 A1셀을 참조를 하게 되면 A1 느낌표, 즉 A1이라는 시트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런 값을 찾는 파일 열기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취소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참조 셀 오류가 나타나죠. 그럼 다시 B2셀의 수식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A1셀의 값을 가져온 다음 뒤에 있는 시트라는 이름을 연결합니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연결하면 안 되고요. 뒤에 있는 시트명과 B2셀을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현재 목록에서 A4가 선택되면 A4 시트에 있는 B2셀 그리고 C4가 선택되면 C4 시트에 있는 B2셀로 결과값이 수정이 되긴 했는데요. 현재 이 나타난 결과는 바로 문자열로 인식을 한 겁니다. 이렇게밖에 수식을 작성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수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가 바로 인다이렉트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인다이렉트 함수는 문자열을 셀 주소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indirect라는 함수를 입력하고 현재 수식을 indirect의 인수로 넣어줍니다.
실제 A1셀에서 선택한 시트의 B셀, 즉 C4의 B셀의 값이라는 뜻이죠. 이 값을 참조셀로 인다이렉트 함수가 처리해서 영업이익 30을 가지고 온 겁니다. 현재 작성한 수식을 나머지 영업이익, 매출액, 당기 순이익도 구할 수 있도록 수식을 복사하려고 합니다. 이때 수식을 복사했을 때 A1셀의 참조셀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1셀은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복사하면 모두 결과가 30이 되네요. 여기 B셀이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영업이익은 B3셀, 그리고 여기는 B4셀, 이렇게 참조셀을 수정합니다. 시트마다 셀의 위치는 동일하다고 했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B6셀이라고 수정을 합니다. B4로 변경해 볼까요? B4의 결과값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 옆에 유동자산, 유동부채 부분에도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단또 수정해 줘야 되겠죠? B2셀이 아니라 바로 E2셀이라고 수정을 해 줘야 합니다. 수식을 수정할 때마다 아래쪽에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수식의 결과도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A4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A4의 결과값으로 모두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수식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 참조셀을 인다이렉트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